오늘 말씀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 마지막 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냐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할렐루야. 바로 그 직전에는 형제들한테 비방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오직 입법자와 재판자는 한 분 하나님이라, 이런 말을 하시고 나서 전혀 다른 말을 하는 것 같이, 들으라 하는 거는 너희가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면서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자 이렇게 말하였는가? 여러분, 무슨 말을 이 땅에 살면서 하면서 이익을 남기고자 합니까? 여기서 어떤 성에 들어가서 너희가 장사하는 장사꾼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이익에 있다는 거예요. 그 이익은 이익을 내고자 하는 장사꾼이 하는 일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아봐야 하는 게 두 종류의 장사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세상에서 장사하는 장사꾼이 있고 다른 하나는 천국을 위해서 장사하는 천국 장사꾼이 있다라는 거죠. 세상을 살면서 내가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뭔가 얻고자 하고 나에게 유익하게 어떤 이익을 남기고자 열심히 세상을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세상의 장사꾼입니다. 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길 원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고 싶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야고보 사도의 입술을 통해서 말하느냐 하면, 우리는 이 세상의 장사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여 하나님의 이익을 남기는 장사꾼으로 이 땅에 살아야 하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먼저 장사꾼이라는 자가 어떤 자인가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장사꾼은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자기 물건을 자랑합니다. 이 세상에서 장사하는 사람은 자기 물건을 자랑을 해요. 그래서 그 물건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사게 만들고 거기서 이윤을 남기게 하는 거죠. 오늘 13절 말씀에 너희가 성에 가서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면서 라고 말한 이 1년,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이 1년이란 기간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태어나는 날이 있으면 죽는 날이 있는, 사람의 사는 일생의 기간을 성경에서는 1년으로 자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년 동안에 어떤 도시에 머무른다는 것은 우리 일생이 이 도시, 바로 이 세상에 머무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도시에 머물고 있고 인생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가 뭔가 이익을 보려고 장사를 하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이 이익의 장사가 무슨 이익을 너희가 원하느냐라는 걸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하여서 일하는 자들, 이 세상에서 뭔가 유익을 얻고자 이익을 내고자 열심히 일하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 또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세상의 것을 아직 버리지 못해서 세상의 것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해요? 14절 말씀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다. 1년 동안 열심히 장사를 하지만 그 다음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예요. 그렇지만 죽은 후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육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사람들은 육체의 것만 생각하지 죽은 후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라고 이제 생명을 딱 제시를 합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자 아주 웰빙 시대죠. 지금은 그래서 좋은 것들을 찾아서 먹습니다. 그래서 너희 생명을 위해서 너희가 열심히 무엇인가 돈도 벌고 좋은 음식도 먹는데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이 육체의 생명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이 육체의 생명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육체는 찰나라는 거예요. 잠깐 입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이 우리 인생은 어떤 점 하나 딱 찍는 것과 같이, 시편 기자는 그렇게 표현하죠. 어떤 정점, 점 하나 딱 찍는 것 같은 그런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46편 4절의 말씀이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고 소멸될 것밖에 없는 것이 이 육체라고 표현합니다. 흙으로 돌아가면, 이 호흡이 끊어지면 아무 가치 없는 흙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2장 22절에 너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그의 호흡은 코에 있지만, 코로 호흡을 하죠. 하지만 이 코의 호흡은 샘할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육체가 가진 호흡은 샘할 가치가 없이 찰나요. 정점과 같은 거기 때문에, 안개와 같은 거기 때문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나는 어떤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살고 있느냐. 인생에 어떤 것을 얻고자, 육체에 어떤 유익을 얻고자, 이윤을 얻고자 일하신다면, 밥 먹고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한다면 그것은 수혜칠 가치가 없는 안개와 같은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생명 호흡 하나 끝나면 끝나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한 말씀이, 이 세상 장사꾼들에 속한 자들은 허탄한 것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이 세상에서 잘난 것들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뭐 손주들 자랑하려면 돈을 내놓으라 그랬는데요. 이게 뭐예요? 허탄한 거예요. 허탄한 거지만 내게 너무나 자랑스러운 거거든. 너무나 이쁘고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 귀한 거거든요. 돈, 자식, 남편, 아니면 어떤 명예, 우리가 어떤 것을 이 세상에서 얻은 것들이 있어서 그것을 자랑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것은 허탄한 자랑이라는 거예요. 이 허탄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이 세상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기 때문에요.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은 다 악한 것이라는 거예요. 선한 것은 오직 하늘에 속한 것만이 선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을 내가 가지고 혹시라도 나 자신을 자랑하거나 또는 내가 가진 어떤 것을 자랑한다면, 또는 내가 무엇인가 믿음 안에서 서서 어떤 은사가 있고 뭔가 잘하고 있다라고 자랑한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아니한 그 어떤 자랑도 다 허탄한 것이고 다 악한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자랑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베드로후서 2장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자세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8절에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렇게 말해요. 그 허탄한 자랑을 토하는 그들, 도대체 그들은 어떤 자들인가가 10절로부터 한번 살펴보겠어요. 10절로부터 보니까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여,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면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이라고 말해요. 허탄한 것을 자랑하는 자는 주권자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라는 거예요. 왜? 자기가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육체를 따라 더러운 것들을 따라서, 그 정욕을 따라서 행하는 자라는 거죠. 그리고 이들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고 있는 자들을 비방한다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원하고 이 땅의 것을 가치를 두지 않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영광을 얻은 것처럼 그 십자가를 길을 가고 하늘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오히려
비방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을 보니까 이런 사람은 이성 없는 짐승 같다고 그래. 이성이 없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리고 그들은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할 그런 자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늘의 것을 모르면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은 자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모르면 육적인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고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도 없는 그렇기 때문에 이상 없는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로마서 8장 9절에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13절 말씀 그들은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라는 거예요. 이 낮 지금이 낮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심판의 때가 오는 그 날에 이제 준비되어지지 않냐고 뭔가 즐기고 쾌락 가운데 뭔가 가졌다고 즐거워하는 그러나 그들에게는 준비된 것은 심판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14절에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여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라.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잘못 믿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만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지옥으로 떨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을 전도해다가 하나님의 전으로 드리지만 그러나 성전 문을 닫아버리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전도해다가 교회 데려다 놨는데 교회에서 잘못 가리키면 성전 문을 닫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어린 영혼들,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결국은 탐욕, 세상 것과 그냥 짝하게 되어져서 온전히 하늘의 것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땅의 정욕을 따라서 가다가 결국은 거기서 저주받게 되어지는 그러한 사람을 만드는 자라는 거예요. 그것이 15절에 불의의 싹스를 사랑하다가 책망을 받은 부월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였어요. 그런데 불의의 싹, 즉 자기의 영광을 높이고 자기에게 돈도 많이 주고 부귀를 주려고 하는 그런 거에 넘어갔죠. 발람이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는 자일지라도 뭔가 세상에서 나를 높여주고 나에게 어떤 영화를 주려고 할 때 그것을 따라 그것에 혹시 미혹되어지면 바로 이 발람과 같은 자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음행을 저지르게 한 장본인이 되어집니다. 17절 말씀에 이런 사람은 물 없는 샘이고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허탄한 것을 자랑하는 사람은 안개와 같은 자라 그랬어요. 육체의 것을 따라서 사는 사람은 물 없는 샘이요 생명이 없는 샘이요 또는 바람이 불면 그냥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는 안개와 같은 자라는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준비된 것은 캄캄한 어둠뿐이라는 심판밖에는 준비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그들은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죄라.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된 자가 이렇게 선을 알고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자냐? 베드로 후서 2장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베드로 후서 2장 20절로부터 22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함을 받은 자가 되었지만 그 정결함을 받은 자가 다시 세상의 것과 짝해져서 돌아간 자를 개로 표현하고 돼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제가 토한 것을 다시 먹고 돼지는 씻고서도 다시 더러운 구덩이에 들어가서 자기 몸을 비비면서 거기서 좋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건져내셨어요.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셨어요. 그리고 생명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을 의롭다함을 얻은 자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어찌하여서 이와 같이 의롭다함을 얻고 죄에서 자유함을 받은 자가 다시 죄에게 종노릇을 하느냐 그 말이에요. 세상에서 건져냈는데 왜 다시 세상의 것과 짝하고 정욕을 따라서 가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세상에서 뭔가 이익을 내고자 하는 사람은 세상의 장사꾼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고, 내가 육적인 것을 자랑하면 허탄한 것을 자랑하는 하나님이 없는 자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차라리 저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러면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도 선한 일을 행할 줄 알고도 그들이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건 심판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떤 장사꾼이 되길 원하십니까? 나는 도대체 무슨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이 땅에 살고 있으며 나는 오늘 무엇을 자랑하는 자입니까? 천국의 장사꾼은 어떤 자들이에요? 오늘 15절 말씀에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이걸 하겠다, 나는 이렇게 살겠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다, 즉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에베소 2장 10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것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고 주님 안에서 그 가운데서 행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나를 부르신 것은 나는 그분 안에서 행하도록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 밖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행하도록. 자,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행하는 걸 말하고, 이것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과 연합된 믿음을 가질 때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주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부름을 받아 그의 아들이 되어지게 한 것은 선한 일을 위함이요, 그 선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생명의 일이고, 그 일을 이루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을 본받아 내가 연합한 자가 되어지고 그의 부활하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어지는 믿음이 있어야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국 장사꾼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사는 자인 거예요. 골로새 3장 17절에 그래서 우리가 말에나 이래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라는 말을 하죠. 말에나 이래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은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행한다는 거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자, 그 아버지의 뜻을 아는 자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50절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내 어머니라.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주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 네 형제와 네 어머니가 지금 문 밖에서 너를 찾아왔다라고 했을 때 하신 말이에요. 육체의 관계가 나와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자와 내가 관계가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주여 주여 아무리 부른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인이 되어지고 나의 통치자가 되어지는 그러한 관계가 있지 않냐면 나는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자입니다.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인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뭔가요? 예수님은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요한복음 5장 30절에 말씀하세요.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나는 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행한다. 예수님이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신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그의 선한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행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으면, 곧 나도 역시 예수님이 나는 아무것도 내 임의로 하는 것이 없고 오직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행한다라면, 우리도 또한 나를 부르신 이의 뜻대로 행하는 자요, 우리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장사꾼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물건을 주시면 그 물건을 가지고 파는 일을 하는 자예요. 주님이 저를 이렇게 주의 사명자로 부르셨을 때 꿈을 하나 꿨어요. 무슨 꿈을 꿨냐면 내 집이 다 탔어요. 완전히 탔어요. 불에. 불에 집이 훨훨 타더라고요. 그러니까 옛 집이 타진 거예요. 그리고 내 손에는 딱 하나만 남아있는데 요만한 상자예요. 그거 갖고 내가 먹고 살아야 된대요. 근데 그 상자 안에 딱 여니까 보석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장면이 바뀌어서 내가 어딘가 거리를 갔는데 그 거리에 상점들이 쫙 있는데 전부 보석상이에요. 근데 이렇게 그 보석상을 들여다보니까 거기에 무슨 뭐 옥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내 안에 이 영이 그걸 딱 보는 순간에 다른 종교예요. 다른 가르침이에요. 근데 거기에 서서 그걸 파는 사람들이 전부 동남아 사람들, 외국 사람들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걸 막 사람들에게 이걸 사라고 막 해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들한테 저거는 가짜야, 이게 진짜야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내가 이 보석을 팔더라고요. 아,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은 내가 이제는 옛것은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 그 생명, 이 십자가의 복음만을 팔면서 살아야 되는 자가 되었나 보다. 그 꿈이 말한 대로 제가 이 복음을 전하러 여기저기 다니게 하시는 것. 참 놀라운 주님이십니다. 정말 우리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으면 내 안에 갖고 있는 건 오직 예수님의 그 보배만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질그릇의 보배함이 되어주셨습니까? 옛것은 지나갔어요. 보라, 새것이 되었습니다. 그 새것인데 깨질 것 같은 질그릇, 정말 보잘것없는 질그릇이지만 질그릇 안에 주님이 생명을 담아주셨어요. 그래서 이 천국 상인들은 이 보잘것없는 육체가 하나님의 보배를 가진 자인 거예요. 그 보잘것없는 육체가 그것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밖에 자랑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나같이 부족한 자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매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주님이 하시는구나. 주님이 다 하셨구나. 나는 주님 안에서만 할 수 있구나. 예수님이 하신 것을, 예수님이 할 것인 것을 오늘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그를 믿고 따라가게 하는 것. 천국상인은 그래서 내 걸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것을 자랑하는 허탄한 장사꾼들은 자기를 나타내요. 자기를 높입니다. 자기를 자랑합니다. 하지만 하늘에 속한 하늘의 장사꾼은 우리에게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자랑할 것 얼마나 글쎄 갖고 계세요? 참 도토리 키재기같이, 참 하나님이 보실 땐 웃기지도 않는, 이 수혜칠 가치도 없는 인생들이 자기를 자랑해요. 그리고 자기를 높이려고 그러고요. 높임을 받으려고 하고 칭찬을 받으려고 하고 인정을 받으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밖엔 자랑할 것이 없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이 땅에서 살게 하시는 이가 예수님이에요.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가 예수님이에요. 나에게 생명으로 살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자랑할 게 없는 자입니다. 예수님만 자랑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산다면 나머지 것은 따라오게 되어져 있어요. 하늘의 것을 구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것을 아는 사람, 그래서 그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되어집니다. 천국 장사꾼은, 어떤 장사꾼이
밭에 있는 진주를 발견해서 자기 걸 다 팔아서 그 땅을 샀더라는 거예요. 그 보잘것없는 땅이지만 그 안에 숨겨진 그 진주, 진짜를 발견했기 때문에 다른 장사 다 집어친 겁니다. 장사로 표현해요. 계시록 17장에 짐승을 탄 음녀를 표현할 때도 그가 땅의 인군들과 장사했다고 표현해요. 자,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장사하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천국의 장사권은 오직 아버지의 것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것을 받은 사람은 아버지의 것을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윤을 남겨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것은 십자가를 통한 생명밖에 없어요. 여러분, 천국의 장사꾼이 되는데 내가 생명을 누리지 못하면서 어떻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 아니면서 어떻게 내가 그분이 나의 구원이라고 말하겠어요? 맨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내가 이리 맞고 저리 맞고 죽을 것 같이 힘들어서 그냥 거기서 다 널프러져가지고 기쁨은 하나도 없고 근심과 걱정만 있다면 도대체 주님이 주신 생명은 어디 갔느냐는 거예요. 주님이 이긴 승리는 어디 갔느냐는 거예요. 믿음은 나로 이기게 하는 단 하나의 수단이에요. 우리로 이기게 한 그 이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믿음뿐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장사꾼은 그 생명을 자랑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생명은 이긴 자가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을 누리는 자가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명을 가진 걸 뭘로 나타낼 수 있어요? 저 사람은 생명을 가졌구나. 옆에 사람들이 다 봐요. 다른 것과 비교할 때 내 것이 다른 것을 다른 사람이 봐야 따라올 거 아니겠어요? 저 사람이 가진 거나 내가 가진 거나 똔똔이면 제가 중국에 갔더니 세상에 유명한 브랜드네임을 가짜를 만들어서 놓은 게 백화점이 빌딩이에요. 빌딩.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별게 다 있어요. 루비통, 구찌, 여러분 롤렉스 시계 5만 개 다 있어요. 그런데 어쩜 그렇게 똑같은지. 너무너무 똑같아요. 야,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만들까. 근데 그건 가짜예요. 여러분, 정말 복음인 것 같아요. 복음인 것 같아서 내가 그것이 너무 좋아 보여요. 하지만 아무리 롤렉스 똑같아도 그건 가짜라는 사실이에요. 그걸 차고 다녀서 다른 사람들이 아, 롤렉스 차인지 알지 모르지만 가짜예요. 내가 복음의 모습으로 마치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을지라도 정말 예수 생명이 내 안에서 생명으로 역사되어지는 것이 없다면 내가 가진 게 진짜라는 걸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 죽지 않곤 절대로 예수 생명 나타낼 수 없어요. 내가 죽어야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주장해야 그 생명이 내 안에서 기뻐서 얼굴이 환하게 빛나고 그 생명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 일어날지라도 나는 항상 기뻐. 범사에 감사해. 그래야 저 사람은 도대체 지금 저 상황에서 어떻게 기뻐하지? 어떻게 감사하지? 정말 믿는 믿음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내가 생명을 가져야 그 다음에 이윤을 남길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을 가져야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된다 이 말이에요. 달란트 비유. 어떤 사람에겐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각자에게 준 믿음이 있고 각자에게 준 은사가 있고 각자에게 준 분량이 있어요. 믿음의 분량. 그냥 믿음의 분량대로 제가 그랬죠. 꽉 채우면 되는 거. 이윤을 남기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보시기에 이윤을 남겼다고 인정할 만큼 그냥 받은 만큼 그 이윤이 나타나면 되는 거예요. 결실로. 팔 물건은 하늘에서 준 생명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생명뿐이에요. 다른 것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자랑하지 마세요. 내가 세상의 것을 자랑하면 허탄한 자랑이고 죄입니다. 하지만 천국의 것을 자랑하는 자, 이 생명을 자랑하는 자라면 그는 하나님의 이윤을 남기는 자야.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땅에 갖다 묻어뒀어요. 내가 예수 믿으면서 아무도 저 사람이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래도 알 수가 없어.
교회를 다니니까 믿는 사람인 것 같아. 그런데 뭐 세상 사람하고 하나도 뭐 다른 것이 없어. 하나님이 결산할 때가 온다고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을 줬지? 자, 너는 일생 사는 동안에 너는 뭘 했니? 내나 봐라. 나 아무것도 못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아까 에베소 1장 10절 선한 일을 하도록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할 수 있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장사꾼이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천국 장사꾼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천국 장사꾼은 이 이윤을 남기는 증인인 거예요. 그런데 요한일서 1장 1절로부터 3절을 보면 사도 요한이 보고 듣고 만진바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을 그들은 보았어요. 그리고 들었어요. 그리고 만졌어요.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생명을 먹었다면, 생명이 있는 자라면 예수님이 누군지 나는 들은 자고 또 본 것과 같이 만난 자예요. 꼭 무슨 눈으로 환상으로 봐야만 본 게 아니라 하늘을 본 것 같이 아는 거, 이게 성령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진 것 같이 예수님과 하나가 된 사람, 그 사람이 천국을 아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고 들은 바를 사도 요한이 3절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도 보고 들은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주를 만났고 생명의 주를 경험했고 생명의 주가 나를 어떻게 구원했는지 그 구원을 경험한 것을 내가 자랑하는 거죠.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뭘 자랑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을 자랑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를 위한 이익을 남기는 자가 천국 장사꾼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천국 장사를 했는지 우리 요한복음 한번 보시겠어요? 요한복음 17장 4절에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윤을 남기는 건 무엇을 하는 거냐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이윤을 남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나의 구원을 그분이 이루신 것을 내가 자랑하고 주님을 찬양할 때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영광받고 아버지도 영광받았어요. 아버지 뜻대로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영광받고 아버지도 영광받으셨어요.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면 나도 영광을 받게 되어지고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알게 되고 그 하늘의 권세와 영광을 누리니까 그리고 또한 내 안에서 역사하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6절 말씀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어요.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어서 그들도 아버지의 것이 되었고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이 지키게 했다라고 말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냥 그 지상대 위임령을 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아버지 이름으로 일하실 거기 때문에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는 일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줬고 아버지의 이름의 영광을 그들이 나아가서 했죠. 왜냐하면 70명의 제자들이 전도자들이 둘씩 짝을 지어 나아가서 우리가 귀신도 쫓았나이다. 그 기름부음의 능력이 그들을 통해서 나타남으로 인해서 누가 나타났어요? 아버지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니까.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고 그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게 함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바로 구원의 이름이요 모든 권세 위에 뛰어난 이름인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 말씀에 우리 같이 봉독해 볼까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인데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들도 우리와 하나 되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들어오고 예수님이 함께 할 때 그 아버지의 사랑이 그 예수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역사하게 하는 일, 즉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는 일,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교회 가운데 나타나는 일, 이것이 바로 천국 장사꾼이 해야 할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성령 안에서 한 뜻, 한 마음, 한 사랑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 되기 어려워요. 내 생각 버리지 않으면, 내 방법 버리지 않으면 절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죽어야 성령으로 하나 되어져요. 각자에게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사들을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오중사역이라고 말하는 에베소 4장 11절. 그런데 12절에 이 모든 사역을 준 것은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 이 일이 아버지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과 이 세상에 하나의 백성이 하나로 통일되게 하는 거, 그게 아버지 뜻이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십자가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만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참된 은혜요, 참된 생명입니다. 그걸 말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도록, 천국 장사꾼이 되는 사람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가 천국 장사꾼이 돼서 이윤을 남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아버지의 뜻을 아는 사람, 누가 아버지의 뜻을 알고 누가 아버지의 일을 알아요? 오직 성령님 뿐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 말씀. 성령, 하나님의 영 외에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의로 허탄한 것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좀 안다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지 않으면 절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천국 장사꾼은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으로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하실 일이 무엇인지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들어오셔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일을 알게 하십니다. 성경을 지식으로고 알려고 하지 마시고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거기에 나온 사람들이 어땠던 것을 아는 것, 그거는 부수적인 거고, 정말 중요한 것은 이걸 통해서 주님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그 구원이신 하나님은 사람에게 어떤 걸 기대하지 않으신다면, 그래서 사람은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오직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 안에서 일하게 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죠.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주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면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만 분별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와야 하나님의 일을 분별하고 육에 속한 사람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일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신앙인은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해요. 분별도 못해요.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아는 것처럼 자랑해요. 하지만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에요. 성령이 말하게 하신 대로 말하고 행하는 사람. 그래서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하게 하시는 것만 말하고 행하게 하시는 것만 행하는 겸손한 자예요. 하나님이 지혜 없는 자, 참으로 부족한 자, 그런 자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그걸 알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라고 하시는 거예요. 말씀 먹지 않고 기도 생활하지 않으면서 지혜로워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자가 되어지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판단하지만 누가 어쨌다고 허탄한 말을 자랑하는 자들이 옆에서 막 쑤셔대고 뭐라고 신란하고 비판해도 전혀 판단받지 않아요. 왜?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땅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에베소서 2장 9절 말씀.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받게 하신 것은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8절에서 9절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육체의 것은 자랑할 게 없어요. 육체로 뭘 얼마나 했던 것 자랑할 거 없어요. 오직 우리가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게 하기 위해서 모든 일을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내 상황이 이래요. 나를 여기서 건져 주시옵소서.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만을 자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명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생명의 하나님만을 내가 자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가 할 기도죠.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 자랑하는 자는 어디서 자랑하라 그래요? 고린도전서 1장 31절 찾아보겠어요. 고린도전서 1장 31절 같이 찾았으면 봉독합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랑하는 자는 어디서 자랑하라고요? 주 안에서 자랑하래요. 주 안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육체는 자랑할 게 없다고 29절에 말하죠.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가 되어질 때 자랑할 것이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을 자랑하면 안 돼요. 고린도전서 3장 20절 말씀에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여기신다 그랬어요. 지혜 있는 자들은 하늘의 지혜 있는 자들 말하는 게 아니라 19절 말씀을 보면 이 세상 지혜를 가진 자들, 이 세상 지혜를 가진 자들은 하나님이 어리석은 것이라고 여기시고 헛것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말씀에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만 자랑해야 되고 사람을 자랑하면 안 돼요. 여러분, 좋은 교회 다닌다고 교회 자랑하지 마세요. 유명한 목사님 밑에 있다고 목사님 자랑하지 마세요. 사람 자랑할 거 없습니다. 또 내가 뭔가 잘하는 게 있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주님은 이 세상의 지혜는 이 세상의 것은 다 헛된 것이고 어리석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오직 사람은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랑해야 될 건 우리 주 예수님만 자랑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만 자랑할래니 어떻게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자기는 자기를 자랑하는데 뭘 자랑하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은 자기가 날마다 죽는 걸 자랑해요. 왜냐하면 내가 죽어야 생명이 나타나니까. 내가 죽는 것도 자랑할 일이에요. 왜냐하면 내 임의로 내 노력으로 안 죽어져요. 절대 안 죽어져요. 날마다 죽을 수 있는 게 은혜라는 거지. 그러니까 뭘 자랑하는 거예요? 은혜를 자랑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는 은혜를 자랑하는 거죠. 내가 오늘도 죽었는지, 그 죽은 것을 자랑할 수 있는지, 그래서 예수 생명이 오늘도 내 안에서 역사하는지, 그래서 그 생명을 자랑할 수 있는지.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의 이윤을 나타낼 수 있어요. 어떻게 할 때? 아까 그랬죠? 그 이유는 선한 일을 하는 거. 그 선한 일은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윤을 남기는 건 곧 영혼을 건져내는 그 일에 내가 쓰임받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에게서 예수 생명이 나타날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나타난 생명의 열매를 보고 그걸 따먹게 되어지죠.
또 내가 그 가진 보석을 자랑할 때 그들이 부러워서 그거를 사기 원해서 찾아오게 되죠. 아, 다른 거 다 버려. 다 필요 없어. 야, 이게 진짜 보석이구나. 우리가 이윤을 남기도록 예수님만 자랑하다 보면 결국 영혼을 구원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와서, 교회에서 뭐 합니까? 그냥 손뼉치고 예배 드린다고 앉아서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었는데 이게 예배다. 그리고 나서 친교실에 가서는 다른 사람 씹고 비판하고 손가락질하고 그 영혼 죽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바로 위에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너희는 누구냐? 오직 재판관과 입법자는 하나님 한 분뿐이라.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그러한 심령은 다른 사람을 씹지 아니하고 부족한 모습을 볼 때 기도하는 자라는 거죠. 안타까워하고 기도하는 자. 영혼을 돌아보는 마음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요.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요. 그 사랑을 아는 자요. 생명을 가진 자요. 그래서 그 선한 말을 하고 생명을 나누고 살리는 말을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사랑이 역사되어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역사되어져야 합니다. 나를 자랑하면 허탄한 것을 자랑하니 죄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자랑하다 보면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고 그리고 그 생명 안에서 내가 살아난 것처럼 부족한 다른 사람도 살아나도록 사랑으로 기도하고 사랑 안에서 권면하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지면 그것이 바로 주님 안에서 이익을 남기는 자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오면 의인과 죄인을 나눌 텐데 헐벗고 굶주린 자들 또 양식이 없어 굶주린 자들 물이 없어 가난한 자들을 먹인 사람들을 향해서 네가 내가 굶주렸을 때 양식을 줬고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줬고 내가 물을 마실 것이 없을 때 물을 줬고 그러니까 주여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소자에게 행한 그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바로 옆에 있는 영혼들이 힘들고 어려운 것을 돌아볼 때 그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말해요. 주님 앞에 할렐루야 열심히 뭐 나는 충만하다라고 막 외치고 뭐 말씀을 얼만큼 안다고 뭐 철학기도 하면서 기도도 많이 한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런 건 자랑할 게 아니에요. 내가 은사가 얼만큼 많고 그 은사를 사용해서 다니면서 사람들을 얼만큼 살렸고 이건 자랑할 게 아닙니다. 오직 자랑할 건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에게 준 이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 이게 얼마나 크고 얼마나 귀한 건지 자랑하는 자, 천국 장사꾼. 그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도 돌아보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아버지의 뜻대로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히 세워지게 되어지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만물의 통치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 안에서 그의 몸이 되어지고 그를 영광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천국 장사꾼. 여러분은 정말 이 땅에서 무슨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어떤 걸 자랑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오늘 이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은 너희가 허탄한 것을 자랑하지 말아라. 너희 인생은 그냥 휙 가는 안개같이 바람이 불면 이리저리 해는 안개같이 수혜칠 가치도 없이 이 육신의 것은 인생은 그냥 한 정점과 같이 지나가 버릴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 이 영원한 생명 이걸 위해서 자랑하고 사는 자가 되라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정말 이 말씀 여러분이 정말 심령에 받으셨다면 내가 이제까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살았는지 오늘 나는 어떤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는 자로 살고 있는지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토해내시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